모든 하루는 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 모두 삶이라는 스케치북을 촘촘히 채워나가는 하나의 점이다. 최근 나의 스케치북에 찍힌 재미있는 점들이 있다. 내 일상의 점. 집으로 가는 길에 간단히 사 먹은 저녁은 꿀맛이었다. 우연히 마주한 좋은 글귀나 명상을 통해 떠오른 생각은 노트에 적어 간직한다. 소소한 행복이다. 나를 설레게 하는 꿈의 점.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온 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플 개발. 창업과 관련된 영상을 즐겨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어플의 기능을 혼자 끄적여보기도 했다.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머리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를 PPT로 정리해서 개발에 관심이 있는 크루를 직접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디어 정리 완성! 후! 잠시 자전거를 타며 머리를 식히고 글을 PPT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3일째 되는 날! PPT도 완성! 그 후 전국의 IT 동아리를 찾아보며 크루 모집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간절함과 도전이 만나 찍힌 굵은 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학생 창업 유망팀 경진대회를 발견한다.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60명을 선발해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 교육형. 간절함이 가져다 준 소중한 선물 같았다. 나는 조금씩 작은 준비를 시작해 나갔다. 이게 약간 그거야.
메인을 한 두 개 빵 정해놓고 이 앱이 잘 계속해서 이어진 회의. 방대했던 내용은 하나둘 좁혀졌다. 간절함은 또 새로운 인연을, 감사한 배움을 이어준다. 같은 기능이더라도 100명이 쓰고 100명이 쓰고 100명이 쓰고 디자인 같은 거는 구현하는 다른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는 아니고 많이 쓰고 준비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다. 대회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내 창업부서 선생님의 참가 동의서가 필수인데 교육대학교이다 보니 학교의 창업 관련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문의 후 다행히 산학협력단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참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제출하고 1시에 오늘 제 재방송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지만 나중에는 조그만 순간들이 다 추억이 돼. 집에 아무도 없으니 이런 것도 해보는구만. 개인 역량, 아이템 특징, 시장성, 아이템 기술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역량밖에 못 썼어. 이것도 다 못 썼어 아직. 그럼 난 할 수 있다! 배부르다고? 뭐? 잠시 숨을 돌리며 마시는 공기는 더욱 상쾌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는데 새벽 4시 반입니다. 많은 고민과 피드백을 거치며 서류는 제출 전날까지 수정 또 수정되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고 금요일 오후 5시가 제출 마감이라서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달리지 않을까.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지워 다시 작성하고 아이템 소개 영상을 완전히 뒤엎어 새로 편집하며 마지막 이틀을 보냈다.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무모할지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것.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보는 것. 대회를 준비하며 누린 청춘의 특권이었다. 지금은 6시 8분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밤을 새본 적이 처음이라서 어제도 5시에 자고 이틀 연속 이렇게 늦게 잔 건 진짜 처음이에요. 대견해. 마지막이야 오늘 밤. 이제 이것만 끝내서 제출하면 잘 수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어. 앞으로 더 새로운 도전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유후. 그렇게 다이나믹한 5월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라는 스케치북에 잘못 찍힌 점은 없다. 어떤 점은 예쁘고 알록달록해 보이고 어떤 점은 투박하고 안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소중한 하나의 점이었구나. 나다운 캔버스를 채우는 개성 한 점이었구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끝! 눌렀습니다. 안 돼도 되는데. 네. 여기. 자, 이렇게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파. 오, 시험 나왔고요. 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만, 제가 쫓아가 올 동안 밤새고 마지막에 힘들어서 울었다 그랬거든요.